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서울시가 임시로 컨테이너 병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병실 3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병동 사이 화장실을 많게는 6명이 함께 써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공용 공간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료원 한쪽 공터에 컨테이너 병동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병실 3개씩 모두 48개 병실이 마련됩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 병상과 전실 쪽에는 이동식 음압기가 설치됩니다. 컨테이너 병상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증 단계를 벗어난 환자들이 격리 해제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한 화장실을 함께 쓰면 교차 감염으로 환자 상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병실이 정부 방역 지침의 음압 격리 병실 기준보다 좁아서 응급 상황 시 기계 작동이나 의료진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공공체육관이나 강당을 활용하는 게 방역이나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체육관 하면 뭐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리모트 모니터 할 수 있고 편하게, 의료진도 안전하고. 서울시는 기존 음압병실 중에도 다인실로 공동화장실을 쓰는 곳이 있고 의료법상 환자 1인당 면적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갈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이 긴박한 만큼 컨테이너 병상을 원래 계획대로 15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